무식해서 용감하신 겁니까? 설 명절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보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드는 고도 50km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km 이하였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안보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입니다.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배치 장소 선정에 반대하던 이 사드 전국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어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인 한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하면 사드를 경기도 평택이나 충남 계룡에 설치하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 평택 출신 국회의원도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 기피시설은 지방에나 던져주고 그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지역차별, 지역갈라치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안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는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에는 선제타격 또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하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버리는 이런 후보에게 우리 국민은 절대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